모티브는 돌입니다. 자연적인 돌도 될 수 있고요. 또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, 그것 자체가 돌이고, 가장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 뭘까 생각했을 때 돌이라고 접근을 했어요. 마치 돌을 사람으로 은유하고 비유하고 그렇게 빗대서 만들어진, 빚어지는 이런 작품인 것 같아요. 인간의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돌이 퇴적, 그리고 침식, 풍화, 운반 이런 또 작용들이 있잖아요. 돌의 생성의 과정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티브로 많이 삼았고요. 또 거기 안에서 이제 사람이 또 담게 됐어요. 지금 나오는 장면은 작은 어떤 모래 알갱이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돌이 형성되기 직전의 어떤 모습들, 그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그 개인이 집단이 되기도 하고, 또 그것이 분해가 되고, 또 돌이 깎여서 퇴적이 되고, 반대로 모래가 되기도 하고, 그런 장면을 담았습니다. 돌은, 그리고 저희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돌이라는 이미지는 그 우영수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개개인의 몸으로 움직이는 그 돌의 표현을 이제 한 명씩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저희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실제 돌을 사용할 수 있는 악기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고요.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편견이나 이런 것들, 그런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, 잠비나이는 그 전통악기를 다 전공을 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거문고 연주자나 해금 연주자, 그리고 피리 연주자 이런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이에요. 그래서 또 저희에 출연하는 출연자 아티스트들도 다 한국춤을 전공한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어떤 한국적인 정금동의 어떤 힘이나 그런 것들이 또 돌하고 잘 매칭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믿고 보는 창작 산실! 올해 진짜? 무용작품 돌! 돌!